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Voice Your Piano 47번째. 사실 내가 이거를 까먹고 있었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다안 끝냈네. 아이고, 끝내야겠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오늘은 47번째 A 플랫, 그다음에 그러니까 6도 플랫 7, 그 다음에 G7, 얼터드 써도 되고, A 플랫은 리디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얼터드 쓰거나 아니면 믹서 리디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 이 프리지안 써도 되는데 이게 사실 C 키지? 그 다음에 A 마이너 아니면 에올리안 써도 되는데 A 만약에 얼터드 써도 되고 그다음에 A7 이걸 뭐라 그러지? 믹솔리디안 요거 써도 되고 그러니까 멜로디에 따라서 달린 거야. 일단은 내가 한번 찍어 볼게. 베이스 리듬을 오케이. 자, 이거를 24로 퀀타이즈를 해볼까? 그 다음에 다른 베이스를 소리를 입혀서 한번 잘 찍혔는지 들어볼까?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야, 이 멋있다. 2박 3일이었는 딴딴딴딴딴다. 그래서 A 플랫, 난 이렇게 칠것 같아. 아니면 뭐 메이저 7. 그다음에 G7에 플랫 13. 그다음에 C2. 서스 4 A7 서스 4. 그러니까 G지? 아니면 메이저? 그 다음에 flat 9, 13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A flat 얼터드 아니면 G7 이렇게 잡아도 돼. 그다음에 아니면 계속 얼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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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C를 탑 노트로 잡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양손 컴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 톤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상한데 한번 요거를 루트랑 같이 들어보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지. 얼터드 thank you.
A플랫의 커먼 노트. 믹솔리니아 써도 되고 E는 프리지안 C 그니까 C키야 그냥 그 다음에 A도 에올리안 아니면은 믹솔리안 아니면 얼터드 왜냐면 2, 5니까 그 다음에 플랫 6 잘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네 어려운 코드 만났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공통 노트를 찾아내.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런 일단 보이싱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비고 패트한 소리 막 이렇게 눌러도 다 눌러도 돼. 근데 말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 부딪히잖아. 얘랑 얘랑 그때는 이런 것들을 잘 커먼 노트라고 불러.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간단한 루트부터 시작해 볼게. 여기서 요거로 여기까지 타고 한번 가보자.
이거는 이제 만어 그러니까 이런 보신들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이제 연습을 이쯤 되면 근데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47번째 코드 진행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니 어떻게 이거 코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잡아도 소리가 좋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고 고생했어. 안녕.